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우리는 가짜뉴스 단속반이다. 야 어디가 조중동. 야 한경대. 야 어디가 가짜뉴스 시키는 그 기사라고 쓴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한다. 가짜뉴스 단속반. 네. 자, 조선일보가 오늘 또 재밌는 기사 많이 써줬습니다. 먼저 현진 배 배현진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죠, 참. 네. 연합뉴스 TV YTN 열병식 통째로 중계. 여기가 북조선이냐? 야. 아. 열병식이 관심 사안이고 그래서 국제적인 거의 뉴스잖아요. 조중동의 전사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거 열병식 중계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 배현진 니만 보고 이 국민들은 보면 안 되나? 어? 니는 봐도 되는데 국민들은 이 보면 막 휩쓸린다 이가? 어? 이거가? 국민들이 다 알아서 보십니다. 네. 자, 지금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현찮은 판에 무슨 뭐 북한의 뭐 녹취 첩보까지 공개하라고 하는 마당에 북한의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얘들이 상당히 전체주의 국가답다. 되게 다르네 우리랑. 아, 우리의 자유가 소중한 거네. 다 그렇게 알아서 느낍니다. 이분은 지금 초선인데 본회의의 결석을 다섯 번이나 하시면서 그거 어떻게 이게 검색하면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름 하면 됩니까? 네, 의정 활동이 나오는데 본회의 출석이 17번이고 결석이 5번인데 뭐 본인이 이제 민생을 위해서 뛰어다니셨다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딱히 지금까지 뭐 내놓은 법안도 없고 와. 네, 지금 뭐 결석 5회. 네. 야. 진짜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와서 그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여기가 북조선이냐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 그것도 아닌가? 궁금하네요. 네. 야, 근데 저는 박지 씨가 이런 거 따박따박 잘 챙겨요. 결석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약간 좀 개근에 집착하는 스타일. 사실. 이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네. 아, 진짜 저는 생각 못했는데 결석 다섯 번이나 했네요. 네. 결석계를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배현진을 앞세워서 조선일보가 이른바 안보 장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열병식 중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배현진의 입을 빌어서 조선일보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5년 전. 네. TV조선이 중계를 했었네요. 열병식을. 그렇게요? 어? 뭐, TV조선은 북한 방송입니까? 그때 지들은 해놓고. 북조선 TV. TV 북조선. 지네도 했으면은, 배현진이 이런 얘기하면, 찔려서 이런 얘기 한 건가? 네. 기사화 해준 건가? 본인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도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생각 안 나. 안 나. 그랬어. 까먹었어. 그랬구나. 아유, 웃기는 뉴스로 가려다가 네. 이어지는 기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짜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외신 기자? 이런 거는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이다. 말 그대로 미쳤다라고 미쳤다. 외신의 기자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광화문에 그 방역 때문에 세워진 펜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그겁니다. 뭐 이 펜스 때문에 제대로 출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냐. 주변에 장사도 안 된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건데 네. 국민 전체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이다. 아니 여기가 평양이면요. 이렇게 본인 출근해야 된다고 펜스 열으라고 난리 못 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기사 보면요. 네? 펜스 열어달라고 난리 치던 한 여성 직장인분이 네? 경찰이 안내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펜스를 뚫고 갑니다. 네.
여기 진짜 기사를 실제 보니까 30대 여성이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원증이 있으면 통과시켜 준다고 했어. 근데 사원증을 안 가지고 왔어. 네. 사원증 안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실까 이분은? 여하튼 걱정됩니다만 네. 결국은 경찰분이 어? 여성 경찰이 내가 그럼 안내해 줄게 라며 1km 정도의 우회 루트를 경찰이 안내했대요. 어? 경찰이 이 가이드를 해준 거야. 그 바쁜 경찰이. 어? 이런 거 가지고 시민 불편을 부각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이 외교 외신 기자 채도 캐롤. NK 뉴스를 운영하는 채도 캐롤. 이 친구가 사실 조금 이게 NK 뉴스 자체가 우리 전체 관점으로 보면 약간 보수적인 매체이긴 해요. 근데 채도 캐롤이 리디큘러스, 우스꽝스럽다 라는 말을 소셜 미디어에다가 페이스북에다 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제목을 외신 기자로 뽑은 거야. 채도 캐롤이 he said 이렇게 해서 미쳤다 이렇게. 네. 근데 채도 캐롤이 이 기사를 본 거야. 그래서 화가 났어. 네. 야, 너 조선일보 너 씨. 해서 채도 캐롤 트위터네요. 트위터. 보수주의자들아, 보수주의자들과 조선일보 독자들이 나의 이런 발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 기사를 내가 썼던 트위터를 봐라. 좀 균형 잡힌 생각과 관점을 좀 가져라 이놈들아. 라며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반박하는 트위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영상으로 먼저 김은중 기자가 말 그대로 미쳤어라고 쓰니까 그거를 받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텍스트 기사로서 발전시킵니다. 조유미 기자가. 그러면서 이 테드 오케롤의 말을 빌어서 이런 건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인데 말 그대로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채도 오케롤의 트위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마찬가지로 여기 밝힌 대로 채도 오케롤은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시켜달라고요? 확인 시켜드려야죠, 그러면. 자, 트위터. 채도 캐롤. 트위터. 이렇게 가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네. 실제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리디큘러스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걸 과도하게 한다. 그걸 가지고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세게 당하는 게 불피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를 이용해서 이런 국면에서 악의적으로 자기를 이용하니까 네. 좀 화가 났습니다. 서민 교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 대깨문들의 집단 난독이 그저 한숨. 이런 식의 워딩을 계속 남발하거든요. 네. 요거 이제 그 인용 제목을 통해서 지난주에 서민 교수가 한마디 했죠. 먼저 지가 먼저 한마디 했어. 공부 못하는 대통령이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다. 네. 라고 대통령을 폄훼해 놓고 이제 뭐 이런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반인한테도 얘기해도 안 되지만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인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대깨문들이 난독증이 있다는 거야. 잘못 읽었대. 그러면서 원래 자기 뜻은 이거래. 뭔가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여기서 자기가 말한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는 것은 진짜 공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학원비 빼돌려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애들을 말한 거래. 더 나빠. 어? 자기가 말이라는 건 뭡니까? 말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들으라고 바디랭귀지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을 써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다수가 폄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을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해한 사람들을 오히려 대깨문이라고 명예훼손하는 정말 악질적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한 표현에 대해서 뭐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표현을 했다고 해도 상대는 또 듣는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됐다면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미안하다. 그렇지. 그런데 네. 나는 이런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데 너희들은 무식해서 내가 하는 말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엘리트. 라고 얘기하면, 아주 나쁜 엘리트네. 네, 정말 나쁜 엘리트고 이거를 또 대깨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그건 다 대깨문이다라는 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본인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주 나쁜 프레임을 네.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나오는데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대깨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서민 교수 같은 사람들은 대깨문이라는 말이 그냥 치트키인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대깨문 얘기를 해버리고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누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아예 옮기지 않는 게 현명한 네.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 옮길 필요가 없어요. 네.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말 언론들이 썩었는데 전우영 교수가 그 와중에 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정말 박원순 시장은 여성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헌신적인 행동가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여성들이 박원순 같은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남성 동조자 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기자놈들이 친녀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영 막말 이렇게 제목 달았었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친녀 성향 전우영 막말. 자, 문재인 대통령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라고 서민이 쓰면 마찬가지로 친야 성향 서민의 막말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땐 그렇게 안 쓰고 서울대 출신 서민의 일침 이렇게 기사를 써줍니다. 더럽게도 균형감 없는 기레기들 아닙니까? 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 기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 서울대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말이든 다 오라. 이런 이상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냥 그러면은 뭐 서울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남들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학은 비록 못 나왔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했던 사람들 보다 더 훌륭한가? 좋은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1침이고 더 훌륭한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세요, 지금. 네.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방간회가 정말 급해요, 지금. 방간회 그 신문사 정호분들이. 야, 요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달향에서 집 살 길이 안 보인다. 웹툰 작가, 기한 84. 문정권 풍자? 물음표가 들어갔어.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무나 억지 주장이거든. 그러니까 문정권 풍자했다고 위에서 데스크가 쓰라고 하니까 썼는데 소송 걸리거나 쪽팔리니까 자식들 보기에 물음표를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만화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열심히 일해도 집 살 수 있을지. 우리 젊은 사람들 항상 이렇게 옛날부터 집 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했어. 여기 어디에도 문정권에 대한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없어. 그냥 청춘의 아픔을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는 문정권 풍자로 탁 탈바꿈하는 이런 센스. 정말 웹툰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소설을 넘어선 웹툰의 상상력을 넘어서. 상상력이 풍부해야 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이 서민 교수도 그렇고 막 언론들이 다 막 난리를 쳐서 문재인 정권을 때리기를 해도 그래도
지지율이 40%대에서 끄덕없다는 사실.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네. 애들을 쓰는데. 자, 1위 1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구 교수 페북에 문갑식의 진짜 뉴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죠. 문갑식 형사 고소하셨대요. 잘하셨네요. 혐의는 조국 일가가 은행 돈 35억 원 떼먹고 아파트 3채 커피숍 빵집에 분산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라진 돈이 조국의 펀드 자금으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완전 100% 허위사실로 드러난 거죠. 네. 이런 단정적 주장했고 그런가 하면 공병호TV에 조국이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했다. 결국 이제 전혀 조국과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난 펀드를 이른바 조국 펀드 네. 뭐 이렇게 몰아갔었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그 정경심 교수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이 펀드에 돈을 태우고 본인들 돈을 태워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포기하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가 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 설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직도 해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재미있는 거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 한대요. 일단 형사 소송을 통해서 감옥에 가야죠. 이 정도면은 최근에 예를 봤을 때 네. 집행유예 받고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가족들의 네. 삶이 정말 난도질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인 거짓말로 뭔가 한 정말 가정을 파탄 내려고 달려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감동이었던 게 공병호랑 문갑지 형사 소송했고 이제 민사 손해배상 들어갈 건데 요거를 제보를 주신 거야 우리 시민께서 그리고 앞으로 또 제보 받은 게 많대 그래서 따박따박 조국 장관도 위대하지만 훌륭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따박따박 계속 여러분들 제보하시고 따박따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